Nice game tea.자, 여러분들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 승자전에 이어서 이제는 패자전을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이번 패자전에 패배하게 되면 네. 이번 시즌 이렇게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반드시 탈락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단히 또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예선 같은 경우는 또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많은 또 참가를 또 하고 네. 지금 떨어져 있는 선수들도 또 많은 참가 신청을 통해서 또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또 같은 마음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전팀 전상현 선수와 바로 꼼꼼한 김무중 선수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지난 16강에서 활약을 했었고 자, 먼저 네. 만나볼 선수 누군가요? 자, 바로 네. 꼬꼬마 김무종 선수입니다. 방금 전 경기에서 사실 뭐 딱히 활약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헬프리 선수한테 좀 이렇게 주문이 걸린 듯한, 주술이 걸린 듯한, 네, 좀 네, 안 좋은 기억은 있고 오히려 헬프리 선수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조 2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 것도 또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당했던 헬프리 선수를 또 만나게 되면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적일 수가 있는데. 헬프 선수가 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무중 선수가 실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헬프 선수한테 오히려 좀, 예, 좀 많이 약한 그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하는 바로 저팀 전상현 선수입니다. 한방 패턴이라던가 콤보에 대한 뭐 감각 이런 것들은 많이 보여줬는데 아 글쎄요 지금 캐릭터로 봤을 때는 데빌진이란 캐릭과 라스란 캐릭 카포에 상대하기 상당히 원활한 캐릭 뭐 수월한 캐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전상현 선수가 그런 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탄 기준에서 오히려 라스를 잘 이기는 뭐 그러니까 크리스티 뭐 카포에라 유저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또 차이점이 있다면 꼼꼼한 선수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지 않았다는 점 그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변수라면 변수입니다. 자, 두 선수가 지금 비록 패자전에 있습니다만 약간 분위기 달라요. 전팀 전상현 선수도 뭐 치열한 혈투 끝에 네. 내려와 있고 그리고 꼼꼼한 김무중 선수는 사실은 뭐 3대0 체력 안 떨어졌을 때는 아 그렇죠 김무중 선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갑니다. 네. 캐릭이 변함 없어요. 양 선수 모두 1피는 꼼꼼 선수 2피에서 전팀 정상 선수가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수들이 처음부터 웃음기가 아직은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이제는 좀 중요하게 여기서 치면 탈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갑니다. 두 선수 다 공교롭게도 16강에서 다 탈락을 맞췄던 선수들이에요. 네. 시즌 1 기준에서 자, 여기서 떨어질 내가 아니라는 걸 둘 다 보여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기들어가고 네. 강하게 몰아붙이는 꼼꼼아 네. 자, 중단 잡기. 들어 올렸어요. 자, 바운드 나후 그렇죠. 벽으로 날리고 여기서 잡기. 아, 측면 앵글 돌려잡는 잡기는 사실 잘 안 보여있는데 전팀 선수가 잘 방어를 하고요. 자, 아이디 바꿔줍니다. 네. 자, 갑니다. 오, 위드미 들어갔어. 아이디 끝나나요? 끝났어요. 자, 이 데빌진 해줘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데빌진 해줄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저력도 있는 캐릭이고 에너지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운영 끊었네요. 자, 나는 두 번에 급하니까 일단 원투로 나후 나살 문 나락. 자, 그럼 바꿔줘. 시간 없었기 때문에 자 가운데 강원 바운드 이 실수를 귓발 바운드나 나락 바운드 했어야 됐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아르마다 이지 하단 걸리고요. 중단 에너지 전띵이 많습니다. 전띵이 많아요. 전띵이 승리합니다. 전띵이 가져가네. 아까 그 콤보만 들어갔더라도 여기서 콤보 실수가 나옵니다. 중요한 장면 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됐죠. 자, 이즈권 있고 지금도 콤보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웨이브 나락 좋죠. 좋습니다. 이거 이번에는 강력한 콤보 넣어줍니다. 나름은
잡기 패턴 또 들어가죠. 나라 끝자락 루피 있어. 아 예 비디바 맞지 않고요. 맞지 않을 딜레이 프레임이 안 있던 것 같은데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전투에서 있고 화려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 자 에디는 사실은 이럴 때 어퍼를 깔아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르마다밖에 없다고도 좀 많이 표현을 하죠. 아 네. 잘 그렸어요. 네. 자 1대1 동점 만들어내는 꼬꼬마. 자 그래도 1라운드 기억은 있고 동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다 꼬꼬마 선수가 오히려 지금 좀 과감하게 네? 강단 있게 좀 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와 지금 택틱은 대처를 못했어요. 예상을 못했다고 좀 또? 와 또 했어요! 또 했어요! 자 끝나죠? 어? 어? 변수가? 와 변수 달라탱이가 맞지 않아서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끝났습니다. 네. 와 이게 변수가 생기네요. 크리가 끝내줘야 돼요. 안 맞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한 번 더 커킹은 어우 커킹은 귀신같이 지금 잘 때리고 있습니다만 자 서로 넘어지고 자 그냥 그거 주고 어어 지금 손이 좀 꼬인다는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이 네 그래도 유지합니다. 어? 자 쉽게 가겠죠? 보통이라면 쉽게 가는 게 맞는데요. 쉽게 좀 가자라고 얘기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쉽게 갔어요. 갔어요. 네. 2대1. 그나마 라운드 하나 쉽게 갔습니다. 네, 2대1이에요. 꼬꼬마 선수. 자, 나락을 좀 많이 깔아두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 왜냐면 이제 그라운드 자세를 잡을 때 나락 가운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데미지 싸움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아, 지금은 네, 스프레이스나 뭐 수상업벌 올렸던 것 같은데 손이 좀 꼬이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스토미. 자, 덤블링. 뒤로 빠지고. 네.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고 들어가고 하단 막아주고요. 사실 둘 다 하고 있는 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시간차 걸렸어요. 이거는 줘야 되겠는데요. 어 살고 하지만 자자 한 번 더. 네 이봐 측면이 좀 콤보 약할 것 같고요. 그렇죠? 콤보 대충 때리고 잡았는데 예상하고 데빌 여기서 앵글만 안 주면 돼요. 저기로만 못 나가게 하면 돼요. 이거 맞고 아 자 이게 동점 만들어내요. 저 뒤선상현 살아났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 승리하는 쪽이 많이 기울죠. 1세트 가져가면서 네 자 시작 좋아요. 여기서 하단 때려주고요. 지금 이게 첫 경기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두 번째 경기 아닌가요? 지금 라운드 관리가 좀 헷갈려가지고 자 가고요. 나후 때려줍니다. 어퍼 바꾸고요. 자 하단 네 중요합니다. 아 지금 누웠어요. 패턴 들어가요. 야 주돌 콤보 볼까요? 가장 어려운 콤보였어요. 잘 들었습니다. 야 이거 콤보 들어가요. 저거 대박 콤보. 콤보 내렸어요. 몰아붙이는 김무조.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일어나가도 또 잘라진 게 철권이거든. 아, 그런 거 멋있는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민디미 안 들어갔고요. 자 마두이타 어투어 바꾸고 또 벽에 몰렸어요. 끝나잖아요. 이 다음 바꾸고 여기서 돌리고 당잡 풀고 하단 뒤로 꼴고 야 전팀 정현 선수가 세트 가져가네요. 야, 아, 정말 쫄면이 먹고 싶을 정도로 쫄깃한 정도. 마지막에 볼쇼의 발레단 뭐 그런 서커스 이런 거. 예. 그런 거 보는 줄 알았어요. 동춘 서커스 이런 게 아니야. 아, 격이 다른 러시아급. 격이 다른 서커스. 야. 자, 이거 1세트를 분명히 대박 콤보 넣었을 때는 하다가 진짜 어려운 콤보 들어갔거든요. 진짜 어려운 콤보, 가장 많이 다른 콤보, 진짜 욕 나오는 콤보. 예. 아 저거 쓰다니 막 이런 거, 막 나쁜 놈 막 이거였는데 갑자기 전띵이 느낌이 여기서 끝나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와 각성 모드 나오면서 저 버튼에서 기분 좋게 그치. 가져갔습니다. 네. 자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콤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정말 콤보는 뭐, 콤보를 못 넣었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나오면 누구라도 좀 실수할 수 있었다. 네. 긴장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갑니다. 네. 자. 선수들이 템포가 전체적으로 빨라요. 자, 가운데. 바닥에 두는 건 패턴 걸기 때문에. 아, 지금은 스톤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런 바퀴 힘들어졌어요. 바퀴가 애매합니다.
맞아 줘야 돼. 와, 자, 잘 놀았어요. 자, 근데 이것도 라스가 여기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끝을 보나요? 끝을 보나요? 못 봤어요. 망했어. 못 봤으면 맞아야지. 망했어요. 끝을 못 봤으면 맞아야죠. 바꿔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을 내거나 아니면 바꿔주거나. 네. 끝도 못 내고 바꿔주지 못했어요. 이게 느낌이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저 띵 오히려 찬스를 잡았죠. 아, 이거 좋아요. 이것도 많이 나온 콤보입니다. 이것도 벽까지 갑니다. 또 욕심쟁이 콤보 나가. 아, 콤보 까지 한번 했어요. 네. 지금 베스트도 나오는데 가이드가 너무 많네요. 네. 노말 정도만 해줘도 되거든요. 자, 바꿔 타이밍. 네, 노렸죠. 반면에 전띵은 나이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베스트가 없습니다. 전띵은 나이스. 아, 이거 지금 일부러 콤보 안 때리고요. 그렇죠. 치는 거 노린 건데 잘 막았습니다. 아다라. 자, 이렇게요. 도착이. 자, 저 아르마다 심리가 너무 잘 걸리고 나왔어요. 와, 몇 번 하는 겁니다. 아, 정말. 네. 징글징글하네요. 그렇죠. 카코에라가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자, 하지만 라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선택이죠. 양자 빨려 들어가면 이거 끝나요. 아, 사이즈죠. 네. 자, 이거 흔들리는데요. 자, 저 띵고 막 흔들려요. 오, 보고 때렸죠? 벽까지 가죠? 아, 이거나마, 예, 저 띵이 실수합니다. 자, 그러면서 끊어주고. 네. 그런 세 개. 하다. 사실 꼬꼬마 선수가 잘하는 패턴은 잡기를 걸리거나 스토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토밍을 맞지 않는 사이즈를 잘 견뎌서 잡고 있어요. 아우, 아우. 아, 위기인데요? 위기, 위기, 위기. 이것도 또 일부러 뒀죠, 이거? 유네, 이거? 자, 날려주고, 날아가지고. 나랑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날라차기. 그래서 사실 날아가 해야 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몸 해야죠. 네. 기판! 기회 왔거든요? 그리고 노려서 어떻게 한번? 아무래도 스코어 압박이. 그렇죠. 네. 모험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 근데 모험을 안 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요. 자, 도스테를 넘어뜨리면서 그 다음. 자, 어우, 위험했죠? 좋았어요! 자, 좋아요. 이건 가져가네요. 이건 가져가죠. 자,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무리 되면서 일단은 한 라운드 따라 붙는 콩고마. 네. 자, 2대1의 상황. 자, 강수를 처음 붙습니다. 자, 좋아요. 자, 2팔. 나살, 문. 문까지 들어갔고. 아, 지금 뒤로, 예, 뒷덜미를 잡으려고 했는데. 대시하는 과정에서. 윤회 미고. 날라차기 2번. 나후. 3타까지 때려주고. 날아가기는 모습은 좋네요.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하단 심어주면 사실 풍신한테 말린다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잘 대처해야 돼. 잘 대처해야 돼요. 자, 라스 잘 대처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따라 붙나요? 레이지 모드만 살려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에디가. 에디가 설마요. 설마요. 자, 이제 넓은 필드로 가면 그래도 네, 많이 힘듭니다. 이 넓은 필드로 가면 힘들거든요. 뒤치기 들어가야죠. 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잔상이 설마. 아, 설마. 에이. 에, 아오. 아, 아니죠, 아니죠. 예. 이래도 어? 너? 왜죠? 어?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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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몰라. 요?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저거. 야! 이거지. 이걸 지네요. 이걸 이겼어요. 정띠 선수는 한 대 톡 치면 지는 데미지. 아, 이거는 멘탈 흔들만 한데요. 이거는 작전 타임 없으면 이건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죠. 멘탈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아, 자, 이거 2대0까지 물립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길 수 있는 그 라운드만 살펴보면 그 라운드 다 이겼으면은 세트 가져갈 수 있었던 라운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죠. 그런데 결국에 그때마다 전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결국에는 라운드 세트를 2대0까지 몰렸어요. 와, 진짜 이걸 지네요. 그리고 이걸 이깁니다. 대단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전팀 집중력 설마 했거든요 저희는. 네. 와. 아니, 그냥 가끔씩 물론 사실 뭐 저희는 뭐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 느낌이란 게 이게 또 보고 있을 때의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전태훈 선수가 또 그런 것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조금 네. 멘탈 추스리고 네. 이거 지면 이제 꼼꼼한 김무성 선수는 탈락이기 때문에. 탈락인데 이렇게 지면 그렇죠. 아, 또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잡아야 돼요. 네. 잡아야 돼요. 지금 보이고 있죠? 네. 밤에 또 이제 예. 안 되거든요. 자, 전태훈 선수 기분 좋죠? 전태훈 선수는 좀 뭐 예. 갑니다. 아주 좋죠? 예.
그러니까 캐릭의 변화는 없어요. 변화 없어요. 변화 없는 선수들도 해요. 야, 이게 지금 보면 자세히 이게 딱 보면 부분적인 요소에서 콤보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꼬꼬마 선수가 맞아요. 근데 꼬꼬마 선수가 좀 레버 적응을 못하는 감도 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낮게 무대라는 근데 이게 레버를 적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낮게 무대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네, 그건 또 본인이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먼저 내야 됩니다. 자, 상당도가 중요해요. 기분 좋게 한번 이거 시작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저기 선수 보면 이것저기요? 이게 어떤 전술이냐면요, 약간 컨트롤 전술이죠. 던지는 사람인데 걸리면 곤란해요. 곤란하게 만들어요. 자, 곤란한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 자체가 곤란하다는 거죠. 왜 곤란한 전술을 쓸 수 있냐? 2대0이니까. 그렇죠. 네. 저도 기회 있으니까. 네. 일단 찔러보기 전술을 갑니다.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을 하면 상당히 곤란해. 이거 끝내야죠. 마무리해야죠. 네. 자, 뒤 반전 한번 시도해보는 꼼꼼한 좋습니다. 네. 깔끔한 콤보. 거의 처음으로 초풍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유효 초풍이 처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면 하단도 있고요. 나나차기 나쁘진 않은데 결정적인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좋거든요. 물론 뭐 누가 실수를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실수를 타수를 줄이면 실수가 준다는 얘기가 있죠. 자, 어느새 별 괴롭죠. 지금 보면 뭐 누가 가르쳐도 모를 정도로 자기 선수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기정루 지금 코멘트가 네, 미스였는데 하늘이 살렸다고 얘기하죠. 보통 열때 그렇죠. 나락 코멘트였는데 예, 순간이 나왔어요. 좋아요. 라운드 이 콤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냥 턱까지 밀어 붙이고 추가 턱 들어가고 자, 한 번 더? 이게 또 글쎄요. 꼬꼬만 수 이게 갈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운데 말고 과감하게 공격 들어가셔야 돼요. 나락이 막힐 정도는 나락 쓰고 과감은 아니죠. 과감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가는 게 사실 역전을 당하는 게 아니다. 역전당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날라차기 하는 순간에 날아갈 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히려 너무나 이기고 싶은 선수가 또 그런 가오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도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 1대 동점. 네. 약간의 도박은 정신 도박에도 좋습니다. 정마선이 잡기. 자, 이건 좋았어요. 근데 지금 공격 자체가 도박 기술이 전혀 없긴 해요. 아무래도 그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도박을 하더라도 타이밍은 아니야. 근데 지금 뭐 딜을 잡고 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익숙하지가 않고. 자, 이거 자, 아수도 확실히 멘탈이 흔들린다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그거 주고 계속 네. 그래도 아직 스코어상은 1대1이거든요 물론 2대0의 스코어긴 합니다만 세트만 봐야 돼. 세트만 봤을 때 네. 또 첫 번째 세트 볼 수 있었던 건 이 세션이 어느 정도 언제든지 된다는 거야. 자, 아 이거 맞으면 네. 지금 레이지 모드이기 때문에 이거 시간 낮거든요. 자, 존팅 하려 해요. 잡기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이거. 자,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자, 라스가 일단은 급하게 나왔습니다. 아두 자, 콤보 실수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기회 있었는데 자 그래도 아직 몰라요. 5초 4초 이건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자, 2대1입니다 2대1이에요 2대1까지 갔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꼼꼼한 입장에서는 자, 시작하더라도 또 맞네요. 전띵은 신이 나고요. 자, 조이 만나러 가자. 지금 벌써 그런 얼굴 표정일 정도로 경기력 내용이 살아나고 있고 패턴 다채롭고 상대방 심리 게임 좋고 경쾌하거든요. 지금 저게 좋은 기술이 아니에요. 일단 상단입니다. 그렇죠. 네, 반격해도 되고요. 자, 나, 자 그래도 뭐 끊어주고 만들어줘야 돼요. 둘, 자, 어려운 콤보 다시 한번. 자, 양자 들어가. 아, 신명이 때문에 풀렸나요? 그렇죠. 아, 데미지가 말이죠. 나라 네. 자, 데미지. 이건 끝날 것 같은데요. 야, 키워야 돼요. 바깥 쳐야죠. 레이저 모드 라스 인생 경기 나와야 되죠. 여기서 가자 콤보. 부시스 자, 그래도 아직 여기서 콤보시스가 콤보시스가 왜 거기서 나오나요. 고구마 김무조.
끝내는 그림이었는데. 아, 불순하게 때리고 마두니까 때리고 대충 그냥 이렇게 스치던 안녕만 해도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본인 누구보다도 본인이 아쉬움이 많이 남겠네요. 너무나 아쉽죠.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 것과 김무중 선수. 아, 전진 선수는 이제 다시 한번 진출점으로 올라가서 네. 오큐 이재민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네요. 오큐 이재민 선수 아까 경기에서 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네. 경기 내용 자체도 한 끗 차이였어요. 한 끗 차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 이게 때문에 뭐 귀지민 선수와 전산우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마지막 8강 티켓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집중력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끼리 이걸 억지 부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제대로 억지 부렸습니다. 아. 완전히 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에너지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보통 스타크래프트로 뭐 또 저희가 이제 예전에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부되고 뭐 질럿 하나면 사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럿이 막 다 잡아 때려잡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됐거든요. 아, 전띵 선수가, 아, 지금, 어, 이거 보고 와서도 지금 육성 곡소리라 그러나요? 밖에서. 네. 아, 정말 아쉽죠. 아, 정말 아쉽죠. 저희도 아쉽지만 뭐 누구나 본인이 제일 아쉽겠죠. 네.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자, 어쨌든 뭐 아쉽게 꿈꾸고 김우중 선수는 이번 시즌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네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이제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두고 싸우는 최종전 뭐 귀재민 선수와 전띵 전상현 선수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